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제 이 신년 운세를 지금 한 6편 정도까지 이제 촬영하면서 드디어 이제 또 마지막 편까지 오게 됐네요. 네. 마지막에는 항상 또 두 띠씩 하게 됐을 때는 네. 항상 술해. 네, 술해, 개띠, 돼지띠. 네. 네, 대해서 오늘 풀어볼게요. 네. 우선은 이제 개띠분들. 2020년 경자년에는요,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을 좀 세우시고요, 일을 좀 시작하시는 건 좀 어떠실런지요? 상반기에는 내가 잠시 여유를 가지고 현실적인 계획을 점차 쌓아 올라가시는 형국이시네요. 금전 좀 재물 쪽으로는 이익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. 내기나 투기적인 일이나 투자에는 별로 재미가 없지만은 네. 자신의 업무를 통하여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재물이 조금 눈에 보인답니다. 재수가 들어오니까 나가기 전에 잡아 붙들어 매놔야 되잖아. 단 관제나 내가 문서 작성에 주의하시길 좀 바랄게요. 애정운은 뭐 별로 그다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서로 양보하면서 존중이 좀 필요할 듯해요. 건강 쪽으로는요 좀 부인과 여자분들은 좀 부인과 네. 남자분들은 비뇨기과 교통사고만 조금만 조심하신다면요 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 듯 싶어요. 2020년 경자년 한 해 좀 으쌰으쌰 화이팅 좀 하시면서요 네. 웃음꽃이 좀 만발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. 우선은 이제 또 마지막 돼지띠 분들께 네. 말씀해 드릴게요. 마지막까지 왔네요. 네네. 2020년 내가 경자년에는요 좀 인연법이 좀 많이 생기시는 그런 해이신 것 같아요. 기운이 좀 많다고 해야 되겠죠? 인연에 있어서는 의외의 인연을 만나기 쉬운 시기이시며 기운을 통해서 조금 좋은 일도 많지만 속을 썩을 일도 많으니까 미리부터 자신의 감정을 좀 다스려야 되겠어.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소비가 조금 커질 수도 있어요. 금전적인 이익을 좀 볼 기회가 많으니까 투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. 재물이 좀 따르는 그만큼의 즐거움 있지만은 시간과 금전과 지출을 조금은 아꼈으면 해요. 좋은 세월을 내가 허비할 수도 있으시대요. 애정운을 조금 들여다보면은요 솔로는 단짝을 좀 찾을 수도 있겠고요. 네.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자녀운도 좀 있으시니까요 자녀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으시겠네요. 건강 쪽으로는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. 그냥 내가 물 먹은 손마냥 온몸이 천근 만근 같아.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? 과로하고 스트레스 이것이 쌓여서 몸도 마음도 좀 지쳐가니까 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해요.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매화신녀가 이렇게 마지막 두 띠인 개띠하고 돼지띠하고 이렇게 풀어봤네요. 네. 신년 운세를 이렇게 네. 한 번씩 이제 또 할 때가 되면 네. 이게 언제 이렇게 또 시간이 흘렀나. 그러게요. 시간 너무너무 빨리 가요. 운세가 그래도 참 남녀노소 네. 참 많은 분들께서 참 관심이 있어라 하는 참 부분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내가 알고 가면 또 좋은 것도 같아요. 나쁜 것도 내가 알고 피해가면 또 좋은 거고 좋은 것은 내가 또 잡아가면 또 좋은 거잖아요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특히나도 요즘에 이제 가끔씩 보는 네. 그 네이버의 그 오늘의 운세라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. 그거를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희 친정 어머니도요. 네. 제가 분명히 있는데 아침에 그거부터 키시는 거. 아 진짜. 예, 내가 오늘 이렇대. 맞아? 아니 그걸 물어보시는 게 내가 오늘 일진이 어떨 것 같니가 아니라 네. 오늘 내가 이렇대 맞니? 하고 이렇게 물어보셔.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잘 맞으신 것 같으세요? 글쎄 매화신년은 좀 잘 모르겠어요. 매화신년은 감독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신점 0점만 보잖아.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맞다? 안 맞다? 이렇게 또 말도 못 하겠어요.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방송에 또 나와서 같이 이제 네. 예, 해주실 때는 어떤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을 토대로 이제 해주신 거잖아요. 네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. 정말 100% 디테일을 원하자면은 찾아오셔야 되는 거잖아. 그렇죠. 이거는 한 90%? 네, 85% 90% 네. 이 정도.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. 하지만 핵심은 그 90% 이후에 그 10%에 있겠죠. 왜 그러지? 오늘도 역시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